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청산가리를 이용해 12명을 살해한 남자를 체포하는 경찰들. 나는 살인마의 아들이었다. 잘하면 소원대로 본청에 가겠더라, 너. 이달 말 심사된다. 심사 끝날 때까지 쓸데없는 구설수 휘말리지 말고. 반장 힘들어신다! 장안동 김사장 사건, 조직동원 폭행 교사 혐의는 뺐습니다. 서면에 박형사처럼 취직도 주선했고 신세진 게 있으니 담당해야지. 대통령 표창을 받고 특별 승진을 앞둔 강력팀 반장 최창식. 사실 그는 표창을 받을 만큼 청렴한 경찰은 아니었죠. 부르셨습니까? 창식이 가장 아끼는 강력팀 막내 차동재. 아유, 근데 몰라, 마누라고 아들놈은 어떻게 나보다 놀더도 아냐? 아, 명우랑 같이 자전거 타기로 했었는데. 토요일 집에 와서 미역국 먹고 가라. 생일 맞지? 예. 그날 저녁 표창 수상 기념 회식을 하게 되고 그를 위한 선물을 준비한 팀원들. 어떠냐? 지금 뭐 있어 보이냐? 최고십니다. 목동 신단지. 그렇게 즐거운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깜빡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고. 아저씨, 여기 어디니까? 목동 가자 그랬는데. 차 세워요, 나 경찰이야. 차 세우라고. 아씨, 말잡새 졸라 찍찍대네. 잠시 후 외딴 곳에 주차를 한 뒤 다짜고짜 흉기로 위협하며 창식을 죽이려는 남자. 너 누구야? 대체 왜 이래? 네가 죽어야 내가 살거든. 다 장자 되게 발로마. 목숨을 건 육탄전이 시작되고.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 소장님. 내가 지금 이놈아 국장님한테 네 진급 로비하고 있다. 괜한 사고 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돼. 예, 소장님. 서장과의 통화 후 마음을 바꿔 증거인멸 및 뒷수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창식의 경찰서 앞 타워크레인에 매달린 시체가 발견되고. 피살전 이쪽이. 목은 또 왜 그러세요? 어, 좀 긁혔어. 자신이 살해한 남자임을 알게 된 그가 당황하는데. 한편 차량을 살펴보던 중 창식에게 선물한 넥타이핀을 발견하게 된 동재. 공사장이 웬 택시냐? 야, 꼼꼼하게 살펴보고 트렁크 좀 열어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집중돼. 어떤 놈이 사람을 죽여서 경찰서 정문 내 쪽팔려서 진짜 전 수사력 동원해서 무조건 범인 잡아. 반드시 꼭! 그렇게 자신의 범행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범인을 것으로 볼 만한 단서는? 지금 뭐 단서될 만한 게 없습니다. 뭐 일단은 주변 인물들 중심으로 용의자들 좀 추려보고 이 택시 이동 경로를 역추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30일 자 5387 이거 똑바로 보고 눈알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찾아야 돼. 형님, 국과수인데요. 시신에서 뭔가 나온 것 같습니다. 피살자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범인의 피부 조직.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점점 조여오는 수사망에 불안함이 커지기 시작하고.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맞네, 5387. 이 위치가. 맞아. 여기 어디야? 여기. 아, 이쪽에 같이 연결까? 고용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반장님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님, 이거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무면산 방향에서 오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자, 스톱.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보이는 누군가 타고 있어요. 아, 이게 얼굴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데. 두 명이 들어갔다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나왔다.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범인이 확실합니다. 한편 택시 안에서 발견한 넥타이핀과 더불어 CCTV를 추적한 결과 택시에 탄 손님이 창식이란 걸 알아냈지만 보고하지 않은 채 혼란스러워하는 동재. 큰 사건 처음이라 힘들어? 아닙니다. 찾았습니다.
범인 모습이 확실합니다. 트렁크는 사람 맞지? 네, 네 사람 맞는데. 이 시체 맞네 이거. 곧바로 차량이 찍힌 주소로 출동하는 경찰들. 조롱입니다. 뭐야, 또 쳤어? 흩어져. 갑니다. 나만 죽였다고. 난 그놈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나 진짜 거기 가서 싫어다가 배에다 거뿐이라고. 난 그 새끼 때문에 인생 됐어. 그 새끼가 누구냐고. 총 지우고 저리 꺼져 이 X 잡스야. 반장님 어딨어? 여기 총도 없습니다. 잠시 후 그를 범인으로 만들어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두 번째 살인을 하게 되고 아무리 달려드는 놈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한 방에 보는 것도 크냐? 어쨌거나 사람이 죽었어. 총기사인 적부심에 증인이 필요할 텐데. 그때 제가 바로 뒤따라 들어가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저항을 해가지고 발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진의 대장이라고 싸고도 놓고 봐라. 사실 난 죽었느냐 살았느냐 별 관심 없어. 이놈이 범인이냐 아니냐 두 개 중에 범인 확실한 건 맞지? 마약 전과에다 정신병력까지 있고 죽은 용의자와 피의자의 혈액에서 메토폰이란 마약 성분이 검출됐음을 알게 되는데 그 약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 죽였다? 약쟁이들한테 그보다 절박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죽은 기사 손톱에서 나온 피부 조직을 DNA 검사해서 그게 이정훈이 거라는 것만 확인되면 뭐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이 범인임을 확실하게 입증할 DNA 대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상황을 언론에 발표하는 서장 뭔 그렇게 고민이 또 많어? 어? 가만 보면 요즘에 반장님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형님 고생고생 하시다가 이제 좀 추수해보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스스로 사람까지 쌌잖아.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냐. 죽고끼리는 이해를 해야지. 네가 죽어야 내가 살거든. 그놈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한편 자신에게 했던 알 수 없는 말들을 떠올리며 죽은 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인 메토폰 판매처를 찾기 시작하는 창식. 메토폰 치고 볼 새끼가 누구야? 요즘 좋은 게 얼마나 많은 너 땜 귀신이 메토폰 찾아요. 그게 중독성이 드럽게 세갖고 요즘 거의 안 해요 그거. 최근에 그거 찾으러 온 새끼는? 작년에 마약 사건으로 들어간 애들 있죠 영화배우. 영화배우. 김진규, 박종태 걔네들이 메토폰 하다가 잡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DNA 검사 결과 나왔는데 이종훈이 게 아니라네요. 당장 따라 들어와! 오늘 이 검사 결과 없었던 거다. 잠시 후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라며 지시하는 서장. DNA 검사 결과 이게 다시 맞죠? 그리고 사건 종결해. 사건 종결? 김진규 이 친구 그때 마약 사건 이후로는 거의 숨어 살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사는 모르겠네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없었습니까? 워낙 내성적인 친구라 동성애 잘하는 말도 있었고 계약서 같은 건 뭐 그런 것도 없습니까? 아 주소 있겠네요. 미래엔터테인먼트 안태기 대표입니다. 찾으시던 김진규 그 친구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반장님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요즘 그 상암동 어디서 그 모조라는 멤버십 바를 한다던데요. 자신이 납치되고 살해한 날짜와 장소가 적혀있는 달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5월 11일 안양 석사동, 6일 진천, 2일 광명. 여기 세 군데 다 살인사건이 있었네요. 희생자들이 전부 다 전직 경찰이네요. 죽은 세 경찰 모두 과거 자신과 같이 근무했던 이들임을 알게 된 창식. 대형 사건이 터졌답니다. 긴급 출동하랍니다. 10년 전 한 사설 도박장에서 청산가리에 의해 무려 12명이 피살된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당시 도박장에서 근무하던 약간 모자란 남자를 범인으로 세워 사건을 마무리했었죠. 그리고 사망한 경찰 모두가 이 사건을 자신과 같이 담당했었던 경찰들임을 알게 됩니다. 피의자 김봉수는
그가 신분을 꾸려 일하던 비밀도 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멸시와 구타는 물론 보수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의 앙심을 품고 음료수잔에다 독극물을 타서 12명을 살해했다는 일체의 자백을 받았습니다. 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 두 사람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자수를 좀 하려고 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람을 죽여서 요 앞 공사장 크레인에다가 매달았거든요. 김진규라고 28살이고 영화배우 하던 친구인데요. 수사 책임자이신 최 반장님하고 직접 얘기하고 싶답니다. 그거 좀 꺼주시겠어요? 밖으로 나가는 스피커 스위치. 네가 정말 정지수를 죽였어. 그럴 리가 있겠어요? 반장님이 죽이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잠시 후 택시기사를 죽인 걸 알고 있다며 협박하기 시작하자 아버지 때문에 이러는 거냐. 나한테 정지수를 보낸 것도 크레인 위에 시체를 매단 것도 다 네가 시킨 짓이지. 그만해. 처음 계획대로 반장님이 그날 그냥 죽었더라면 그럼 그냥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죽고 끝나는 건데 도리어 반장님이 그놈을 죽여버리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꼬인 거예요. 궁지에 몰린 반장님 모습을 보는 일이 꽤나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실수로 저지른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덮으려고 또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내 수족 같던 놈들을 반장님이 죽여버렸으니까 그놈들 역할을 대신 해줘야겠어요. 정말? 그날 밤 우면산에서 반장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제 휴대폰에 담겨있는데요. 사람 하나를 더 죽여주셔야겠어요. 오늘 밤 9시까지 서장을 죽이라며 협박을 하는 진규. 전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혐의 없으므로 결론 지어서 보내주세요. 뭐래?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강찬영 한번 들어가 봐. 예. 이상한 놈인 것 같은데요. 최 반장 말대로 계속 헛소리만 짓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차장이 직접 수사 지휘한다. 신원 파악만 철저히 해놓고 내보내. 48시간은 잡아둘 수 있는데. 기자들 쫙 깔려 있는데 혐의도 확실치 않은 배우놈 잡아놓고 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서장님 계시지? 서장님 나가셨는데요. 올림픽공원에서 단체장들 모임 있으시다. 김진규 어디 갔어? 일단 내보냈습니다, 형님. 아니, 혹시 몰라서 애들은 붙여놨는데 왜 그러세요? 서장을 구하기 위해 급히 뛰쳐나가는데 아까 그 신호 무시하고 바로 붙으라니까. 죄송합니다. 저예요, 김진규. 결정하셨어요? 그만해, 제발! 뭐 반장님이 못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직접 하는 수밖에. 딱 맞춰 오셨네요. 보이시죠? 서장님. 내가 얼마 전에 서장님 차에다가 뭘 하나 달아놨는데. 서장님! 내려!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작에 죽었어야 될 반장님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우리 아버지 사건, 그 사건의 진범을 꼭 좀 잡아주시겠어요? 제가 따라와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그 시각 김진규가 찍은 창식의 살해 영상이 유포돼 버리고 저 창식 휴대폰 위치 추적하고 곧바로 쫓아! 동재야, 그럼 지금 어디 있니? 지금 상암동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친구가 시키는 대로 안 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야, 그 새끼가! 동체. K 이름도 원래 진규였는데. 그애 만나면 죽이지 말아주세요.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잠시 후 약물 과다 투약으로 결국 사망한 김진호. 아빠 언제 와? 동지 삼촌 왔는데. 동지 삼촌 맞고 와, 빨리! 예, 대장님. 가족들은 그냥 둬, 제발. 내가 억울한 네 아버지 두 명 꼭 풀어줄게. 그 약속 꼭 지켜주실 거죠? 지금 명호 데리고 공원에 왔는데 대장님도 빨리 오세요. 대장님! 명호 어딨어? 저도
딱 전화기 때였나 봐요. 아들! 오빠! 어떻게든 나를 먹여 키우려고 그 멸시를 받으면서도 거기서 일을 하실 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으로 가봤더니 그곳에는 아버지가 당하는 모습을 본 어린 진규가 홧김에 음료에 청산가리를 타버렸고 이로 인해 도박장 안에 모두가 죽게 된 것이었죠. 내가 범인이라고 매달리는데도 바보 같은 당신들은 아버지를 영영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가짜로 증인을 세우고 가짜로 증거를 만들고 이후 진규의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며 결국 다른 집에 입양돼 차동제로 살게 됐음을 얘기하는데 어? 아빠! 저 식판자! 나 강차단이다! 지금 즉시 총을 버리고 투항하라! 아빠! 반장님도 결국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살인자라고 잡혀가시게 생겼네. 이게 내 계획의 끝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대체. 제가 그랬어요. 진규야, 아저씨는 알아. 너도 아버지도 나쁜 사람이 아니야. 힘내서 꿋꿋하게 살아야 돼. 모든 목적을 이루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진규. 결국 아들 앞에서 체포되는 창식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몇 개냐? 29기입니다. 이용규 교수님 잘 계시냐? 예, 아직 정정하십니다. 반장님 얘기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생도였다고. 그런 때가 있었지. 참, 너 우리 팀에 자원했다며? 예. 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세요.